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시험 합격한 김민승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처음에 해외 법무도 담당을 했었고 또 해외 현장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라이센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 많이 느꼈고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던 찰나에 KTK 아카데미를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김기태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변호사 시험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BA 7법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MBA 7법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공법과 사법으로 나눠서 공법은 Constitution, Criminal, Criminal Procedure, Evidence로 나누고 또 민사 쪽은 Torts, Contract, Real Property, Civil Procedure 이렇게 나눴는데 처음에는 우선 Torts, Contract, Real Property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 이제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쌓은 다음에 Constitution과 Criminal로 넘어가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ontract과 Real Property 점수가 높게 나왔고 반면 그 에비던스 11 프로시저 그리고 톨츠 점수가 시험 전까지도 점수 많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시험 마지막까지도 에비던스 톨츠 그리고 11 프로시저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뭐 국내에서 학교를 다 나오고 국내에서 계속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명문 계약서를 검토한 경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해외에서 해외 노무 담당하면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쪽 인원들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미국 영국식 영어보다는 조금 더 회사 생활을 위한 영어를 썼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영어를 잘하면 어드밴티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면 영어 실력은 어느 순간인가는 영어가 몰라서 문제가 읽혀지지 않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MPT 같은 경우에는 A4용지 15장에서 20장 정도를 읽어야 하는데 시간 안에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도 많아서 아 이걸 어떻게 다 읽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UDSL 비하기 과정 들으면서 계속해서 수업 듣고 하다 보면 시험 저는 한 3개월 전 전부터는 MPT도 시간 내에 다 읽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MB, ME, MPT 모두 풀 때 영어를 몰라서 못 푼 문제는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뭐 능수능란하지 않아도 미국 변호사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컨디션 관리는 저는 크게 운동과 약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저는 회사를 5시 30분에 마치고 그리고 회사 옆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30분 동안 그 속도 10으로 꼭 5km를 달리기를 하면서 제 건강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공부하러 갔습니다. 시험 두 달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체력 관리를 했고 마지막 두 달은 운동하지 않고 공부 시간에 늘리면서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했었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코피도 나고 또 입이 터져서 굉장히 좀 힘든 특히 잠을 많이 못 자서 엄청 마지막에 힘들었었는데 그때 영양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대치동 영양제라고 해서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는데 좀 가격은 나가지만 그래도 마지막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 전주 목요일에 출발을 해서 목요일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시험은 화요일에 쳤기 때문에 5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에서부터 미국 시간에 맞춰서 자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론은 저는 시차 적응을 못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미국에서 저녁 6시만 되면 계속 졸려서 뭐 더 이상 공부는 할 수 없었고 대신 한 12시만 되면 다시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다시 잠들 수 없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었는데 너무 피곤할 때는 저는 김기태 변호사님이 멜라토닌을 먹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안 먹어본 약이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한국에서 호감기약을 사갔습니다. 호감기약 사가서 너무 힘들 때는 그거 하나 먹고 잠을 조금 잤고 그리고 시험 치러 갈 때는
뭐 시험에 대한 긴장감 때문인지 시험장에서는 전혀 졸리지 않았고, 대신 첫째 날 시험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해서 그날 처음으로 8시간 풀로 다 자고 다음날 바로 시험 치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